안녕하세요. 쩌다동부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우리 행운목이 이제 꽃이 활짝 폈어요. 이쪽이 먼저 활짝 폈던 아이고, 또 이쪽에 한쪽에 있던 이 작은 아이가, 얘는 멍울이만 있었는데, 이제 활짝 폈어. 완전히 이 두, 대에서 꽃대에서 나오는 향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꽃대 두 개에서 활짝 핀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올린답니다. 와, 진짜 여러분들도 이 행운목은 화초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냥 몇개 정도 이렇게 화초들 집에는 다 있으시잖아요. 행운목은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, 이렇게 키우다 보면, 한 7년 정도? 6, 7년 지나고 그러면 이렇게 꽃이 피는데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7년째부터 아니면 7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꽃이 핀다고. 저는, 이꽃 피울 때, 어떻게 했냐면, 제가 그 계란 껍질을 빼삭 말려요. 여러분은 그 계란 껍질에 있는 막을 제거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말렸거든요. 계란 껍질을 말려서 그것을 빼짝 바짝 말린 다음에 마늘 찢는 절구통으로 이렇게 곱게 이렇게 빻아줬어요. 그런 다음에 여기 저기 이 뿌리 근처에 나무 밑에 화분에다가 한 숟갈씩 퍼갖고 한 두세 군데에다가 이 아이 저 계란 껍질을 여기다가 저는 묻어줬거든요. 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군자란도 그렇게 하니까 꽃이 올해 굉장히 예쁘게 막 꽃대가 쭉 올라와서 폈거든요. 그리고 또 바나나 껍질, 바나나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물에다가 바나나 껍질을 넣어두면 하루, 요즘은 하루, 하루 정도만 돼도 다그 껍질에 있는 성분이 다 나오거든요. 겨울에는 한 2, 3일 정도 그렇게 우려내면 저는 그냥 끓이지 않고 그냥 담가 놨어요. 담가 놓게 되면, 바나나 껍질에서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물이 약간 탁하게 뿌옇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때, 그 바나나 껍질 우려낸 물로다가, 이 아이한테 군자란이랑 행운모, 특히 이두 아이들한테는, 그 물을 주었어요. 그랬더니, 이렇게 꽃이 해마다 피면서 너무너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끝이 이렇게 조금씩 마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잘라주어도 되더라고요. 끝이 이렇게 뭐 수분이 부족하거나 뭐 건조해서 마를 때에는 그냥 잘라줬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꽃도 잘 피우고 쏙쏙 아주 잘 자라고 있었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계란 껍질 말려서 빠서 줘보고 또 바나나 껍질 우려낸 물도 한번 주워보세요.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꽃으로 보답을 할것 같아요. 아, 저희 아는 지인 집에는 한 8년 됐는데 거기도 꽃이 안 핀다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제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꽃을 피우겠죠, 거기도? 여러분들 이제 두 대가 이렇게 활짝 폈는데 이 아이가 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.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활짝 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말라, 꽃이 꽃, 마르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그 안에, 마르기 전에, 떨어지기 전에, 이 아이를 잘라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다 떨어진답니다. 여러분들, 예쁜 행운목 꽃 보시면서
행복한 하루 되시고, 행운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